나 방에 없어. 왜 그래? 나한테 무슨 할말 있어? 혹시 나 보려고 여기까지 와준 거야? 내가 잘 적응하나 걱정이 돼서? 진짜 다정다감하다. 이 공원이 네가 자주 산책 나오는 곳이구나. 왜?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혹시 내가 너무 좋아서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나? 우린 원래 밤에 활동하잖아. 그리고 얼마 전까지 네방 앞에서 밤새 지키고 서 있던 게 습관이 되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 여기 있는 뱀파이어들은 안전한 거 맞지?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왜안 자고 있었어? 무슨 생각?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도망칠 때부터 정신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미안해.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지키는 것조차 해주지 못했잖아. 그 소식을 잘 전해주지도 못했고, 내가 약속했던 것 중에 지킨 게 하나도 없네. 뭐? 너 뱀파이어를 놀리면 못 써.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난 괜찮지만. 네가 우리 팀에 있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아니, 네가 유능해서. 있잖아, 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맞아, 아, 대답. 잠깐만 시간을 줘.
내가 진짜 진짜 멋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나도 당연히 널 좋아해. 언제나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네가 좋고 내 말에 웃어주는 네가 좋아. 그치? 진짜 심장 터질 뻔했다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네,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럼 우리 조 목표는 전쟁 승리랑 상관없이 서태욱 죽음으로 정해도 돼? 우리가 뱀파이어 협회를 탈출하기 직전에 서태욱을 회유했어. 하지만 서태욱은 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했지. 그렇다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스는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경계해야 하니까. 그리고 더더욱 서태욱을 죽여야겠네. 서태욱을 죽이면 얘 안전해지는 거냐? 내가 없는 지금 서태욱까지 사라진다면 팀 뱀파이어 협회 전력이 크게 흔들릴 거야. 게다가 서태욱은 마지막까지 회유를 거절했어. 그렇다 해도 보스와 뜻은 같을 거야. 아마 내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보스를 죽이려는 이유일 가능성이 더 커. 전쟁의 보스가 직접 나오게 하려면 가장 큰 전력인 서태욱을 치지 않는 한 불가능해. 결국 전쟁이 끝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서태욱을 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란 뜻이네. 저희 전략 지휘는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나요? 난 선생이 담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은 원래 이렇게 자립심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현장 정리가 뭔데? 전쟁 중인데도 그런 걸 한단 말이야? 네가 간다면 나도 갈래. 별로 어렵지 않네. 너는 가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숨길 때가 있어. 나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야. 전쟁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재생 부위만 불로 태우고 덜 타는 건 그냥 두는 게 빨라서 그래.
그것보다 괜찮은 걸 만들면 돼. 그치? 어째서? 서태욱이 전쟁 중에 무기를 아끼진 않을 텐데.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험 끝났나?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선생님도 서태욱을 알고 있어? 여전히 감이 좋으시군요. 서태욱.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순진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있군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김은정 당신이랑 이야기하러 왔는데. 미안,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미안, 미안해.
어쨌든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 거야. 적어도 우린 동료를 버리진 않거든. 원망해. 맞아, 했어. 잘 말했어. 뭐하냐 둘 다. 네가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서태욱은 너를 반드시 죽일 것 같았어. 인간의 피를 먹지 않는 뱀파이어는 기술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네가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거니 널 지켜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날 수신으로 이야기해 준 거야. 선생님은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에요. 네가 스스로 탓할 필요는 다면 혹시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 목표는 변한 것 없잖아? 유언장? 알았어, 내가 읽을게. 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태희, 은결이, 비오, 하연이에게. 이걸 읽을 때쯤 나는 그곳에 없겠구나.
조금 이르지만 선생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확실한 목표가 생겼거든. 헌터로서의 삶,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어, 나는.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든다. 오늘 밤에 비오가 출전했던 구시가지 전투 장소에 다시 한번 서태옥이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을 거야. 그 많은 무기에 들어갈 약 만드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잔 거지? 다치지 말자. 너랑 나랑 우리 둘 다. 출발한다. 서태욱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 모양이군. 역시 그때 살려보내면 안 되는 건데. 야, 오랜만이다, 서태호. 태호가 집중해야지. 집중.
김은정 버리고 도망가던 날 순진한 헌터들은 용서했나 보지. 가짜는 수작불일 거면 그냥 닥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갑자기 웬 무기를 드나 했네. 상처를 내며 약이 스며들게 하는 구조군. 정화된 눈이 아니면 상처를 거의 낼 수 없을 텐데. 항상 싸울 때 느끼는 거지만 넌 쓸데없는 말이 많아. 형이 그냥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었구나. 은결이 형 그냥 보스가 핑계대면서 후계자로 만든 숨겨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형태희, 쏴!
어떻게... 쟤도 헛살았네. 생각보다 허무하네요. 복수를 한다면 더 홀가분할 것 같았는데. 지부장이 죽었으니 보스도 우리와 전쟁을 지속하려고 들지는 않을 거야. 그쪽 보스도 생각이 있으면 휴전하겠지. 네가 친 뱀파이어 협회에 가 있는 동안에도 선생님이 대부분 저런 역할을 하셨어요. 어? 나... 왜? 아니, 아니. 나 괜찮은데? 형, 지금 조금 이상해. 뭐야, 용결. 너 왜 이래? 여기 약을 안 쓸 리가 없지. 일단 빨리 협회로 가는 게 좋겠어. 정신 차려. 다치지 말자. 너랑 나랑 우리 둘 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윤결 일어나면 꿀밤 열 대는 때려줘야 돼. 애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우리랑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 일부러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도 쓰여 있었어. 이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이유는 뭔데?
옛날 회의 때부터 느낀 건데 우리 협회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다. 뱀파이어 혼혈이 아는 게 제대로 없으니 필요 없다. 마녀가 마녀의 약을 만들 줄 모르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헌터들의 정의였습니까? 내가 헌터로 일하는 걸로는 부족해? 다시 말씀드리죠. 저희가 모두 헌터로 일하는 것으론 부족하십니까? 진짜 개 같네. 더러운 자식들. 헌터들은 전부 정의로운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은 네가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삶이 여기 남아서 마녀로 살아가는 거야? 유은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너무 걱정 마. 마녀의 약 맞고도 깨어난 나도 있잖아. 하인이 무식해서 건강하긴 하지만. 야, 무식이라니. 은결이 형도 해맑고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 그럼 금방 깨어나겠네. 나는 이곳에 남을 거야. 헌터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난 마무리되면 김태희 대신 다시 보스하고 일하게 될 것 같고. 네 생각대로 인간으로서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나도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해.
가지 마.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왜 울어? 은결이 형이 깨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형, 정말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울다가 웃으면 도깨비가 엉덩이에 뿔 만든댔지? 뚝! 도깨비?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기뻐 보이는 게 가장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원로에 못 갔냐? 형이 딱 좋은 시기에 깨어난 거야. 그럼 내가 원로회에 좀 더 시간 달라고 전해줄게. 우리도 잠깐 나가서 산책할래? 응. 너 여기에만 있었다며. 나랑 같이 오랜만에 밤 산책하자. 계절이 꼭 바뀐 것 같아. 왜? 상쾌하지 않아? 난 또 내가 아이돌처럼 잘생겨서 쳐다보는 줄 알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한다며 김태희가 나한테 말해줬어. 있잖아, 내가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말 기억나? 너는 진심을 다해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 유능한 인재라서 탐이 나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세상에, 너 흑심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흑심이라면? 아무튼 그렇게 대단한 네가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어. 고작 나 하나 때문에. 넌 너와 다른 존재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을 만큼 용기 있고 침착하고 또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잖아. 그런데 내가 네 미래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뱀파이어 협회도 그랬지만 이곳 헌터 협회도 너를 이용하려는 생각뿐인데, 내가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면 넌 이곳에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번엔 나와 상관없이 결정해 줄래? 네가 날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건 정말 기쁘지만, 난 네가 너에게 가장 소중하다면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너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래? 날 위해 내가 사랑하는 널 아껴줘. 다녀왔어? 네가 여기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들은 마녀들은 되게 똑똑하고 자기를 위한 결정을 잘 내렸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줄래? 연인으로,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사람으로서 네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너는 유능하니까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우리 팀에 네가 오는 게 싫다면 내가 너희 팀을 해도 좋아. 나 대장 욕심 하나도 없어. 그냥 네가 비오를 공격할 만큼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멋있어서 같이 있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그럼 우리 첫 목표는 침 뱀파이어 연합에 있는 한국 지부부터 무너뜨리는 게 되겠네. 당연하지. 너랑 나랑 우리 둘만 있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설레지 않아?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지? 정말? 꿈에서 나는 어땠는데? 뭐? 내가 무서웠다고? 마음 아파. 맞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